안녕하세요. 플러터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클론 앱 제작 강의 영상의 강사를 맡은 김면교입니다. 오늘 강의는 플러터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와 플러터 개발 환경 세팅에 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터 개발 환경 세팅은 macOS 환경 기반으로 설명 예정이니 macOS 환경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튜토리얼 영상의 목표는 플러터 프레임워크와 다터 언어에 대한 이해, 파이어베이스에 대한 이해와 활용법 제고, 플러터와 파이어베이스를 이용한 인스타그램 클론 앱 제작을 통해 학부생들이 플러터 프레임워크에 보다 친숙해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플러터 프레임워크란 구글에서 2017년 출시된 모바일 웹 데스크톱 크로스 플랫폼 프레임워크로 하나의 코드베이스로 안드로이드, 윈도우, 맥, iOS 같은 모든 환경에서 동작되는 앱을 제작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사용되는 언어 역시 구글이 만든 다트 언어를 사용합니다. 플러터의 특징으로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는 프레임워크이며 구글에서 개발한 다트 언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위젯과 핫 리로드 기능을 통해 빠른 개발을 지원하며 소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훨씬 효율적입니다. 고성능의 퍼포먼스와 강력한 애니메이션 기능으로 복잡한 렌더링도 문제없이 수행해낼 수 있습니다. 플러터 프레임워크는 프레임워크, 엔진, 임베더 계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프레임워크 계층은 플러터를 사용하는데 필수적인 위젯, 애니메이션, 매테리얼, 쿠퍼티노 패키지 등이 있고, 엔진 계층에는 플러터 코어 API와 스키아 그래픽 엔진, 파일 시스템, 그리고 네트워크 기능 등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임베더 계층에서는 현재 플러터가 지원하는 플랫폼들의 네이티브 플랫폼과 직접 통신을 하고 운영체제의 자체적 기능을 모듈화해둔 계층입니다. 플러터는 다트로 작성된 플러터 앱을 다트 컴파일러를 통해 이를 네이티브 코드로 변환하고 이를 자체적인 스키아 엔진을 통해 UI로 화면을 렌더링합니다. 즉, 어떤 플랫폼이든 스키아 엔진을 지원한다면 플러터를 통해 만들어진 앱을 실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플러터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앞서 홈브루를 통해 통한 설치를 권장합니다. 홈브루란 macOS용 패키지 관리 툴로 터미널에서 편리하게 명령어를 통해 패키지를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는 툴로 macOS 사용자들은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해당 홈브루 페이지 가이드를 통해 오른쪽과 같이 설치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합니다. 현 강좌에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기준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를 권장합니다. 터미널에서는 해당 브루 인스톨 명령어를 통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설치되었다면 플러터 SDK를 설치할 차례입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직접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도 있고 동일하게 홈브루를 통해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 맥 환경에 맞게 설치해 준 다음 가이드에 따라 환경 변수 세팅을 진행합니다. 플러터 SDK를 설치했다면 플러터 닥터 명령어를 통해 플러터가 잘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Xcode나 VS Code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현 강좌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추후 iOS나 다른 앱 개발 진행 시에는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홈브루를 통해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플러터 설치가 끝났다면 이제 플러터 프로젝트를 생성할 차례입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실행 이후 New 플러터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목적에 맞게 설정하고 사용하길 원하는 플랫폼을 체크하고 생성합니다. 현 강좌에서는 안드로이드와 iOS 두 가지 플랫폼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나면 이제 앱 실행을 위한 안드로이드 시뮬레이터를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의 디바이스 매니저를 클릭합니다. 크리에이트 디바이스를 선택한 뒤 적당한 종류의 폰과 시스템 이미지 버전을 선택합니다. 현 강좌에서는 픽셀 5 휴대폰을 시스템 이미지로는 S버전을 선택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니시 버튼을 눌러 시뮬레이터 생성을 완료합니다. 다음과 같이 시뮬레이터가 생성된 것을 알 수 있고 상단에서 해당 시뮬레이터를 통해 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플러터 디렉토리 구조는 다음과 같고 우리가 구현하는 플러터 앱은 라이브러리 폴더 내에서 구현하면 됩니다. 외부 패키지 등을 추가해야 할 때는 하단의 pubspec.yaml 파일에 추가하면 되고 pubget을 실행하여 설치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추후 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